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이 함락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휴전선과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물론 박정희 정부 때부터 줄곧 수도 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도가 다른 곳으로 천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휴전선이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을 절대 함락시킬 수 없게 만들어놔버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군이 한국을 침공을 하게 된다면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개입니다. 파주와 일산을 거쳐서 서울을 공격하는 방향과 의정부 방향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도 올 수는 있는데 다른 곳은 거의 힘들고요. 심지어 중간에는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요새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공격 루트가 거의 이곳 지역을 위주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뚫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단 적군이 침공을 하게 된다면 전방부대를 격파를 해야 할 텐데요.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전방부대만 해도 대한민국 육군 주요 전력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부터가 뚫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나라의 군대가 육방부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육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국방부는 적군의 지상군 공격에 대한 방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뚫리진 않을 겁니다. 휴전선 지역으로부터 수개의 방어선을 설정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어느 선 하나가 무너져도 그 다음 선에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유가요. 시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잘 보이듯이 시가전은 엄청난 방어력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공선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정도인데요. 시가전의 특성상 저항군이 다 파괴될 것을 각오하고 저항을 하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여기를 함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서울과 그 위성도시의 인구까지 다 합치면 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런 메트로폴리스는 더더욱 어렵죠. 건물 수도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점령을 해나갈 텐데 당장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방이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할 거니까 공격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가전의 특성상 전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병만 보내면 제대로 된 지원이 힘들어서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차와 보병이 서로 협동하며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작전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격을 통해서 건물 아예 평탄화 시켜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가전의 특성상 우선 제공권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군력과 주한미군이 온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제공권이 확보가 되어서 폭격과 근접항공 지원을 동반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폭격을 감행해야 할 텐데 문제는 폭격을 해도 서울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잘 안 깨집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건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부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포탄을 다 퍼부어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기 보시는 영상만 보더라도 완전히 파괴된 모습은 보기 힘들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건물들은 벽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통한 평탄화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밧데를 부수려면 진짜 몇 년은 걸릴걸요? 심지어 핵무기를 써도 견뎌내는 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에는 한강, 북한산, 남산과 같은 자연 요새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방어에도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처럼 서울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은 포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메트로폴리스화가 진행이 되어서 사실상 경기도 전 지역이 1호선을 따라 하나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건물이 촘촘히 박혀있는 곳인데 어떻게 포위를 해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포위하려면 몇십, 몇백만 명이 필요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포위를 가만히 냅두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죠. 서울이 커도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위를 했다 치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크고 또 비축물자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서 꽤 오랜 기간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민간인 피해가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오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인권 개념이 더 넓어지고 전시에서 민간인은 사살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전시기 때문에 민간인이 안 죽을 순 없겠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폭격이라던가 식수, 식량 공급의 차단, 화학전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오늘날 서울은 사실상 함락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한 인명피해와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울이라는 위치 자체가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의 위협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근본적인 위협은 보병이 직접 투입되어서 시가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적의 포병이나 미사일일 텐데요.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 대한 조준 사격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1000만 명,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에 달하는 곳이 폭격이라도 받게 되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것이 이것이 방어적으로 이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략적 취약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도 하는 겁니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니까요. 설마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방패를 쓰겠어요? 안 쓰겠지? 물론 민간인의 탈출을 일부러 막아서 민간인 방패를 쓴 전투도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 리스크
마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 부담이 되죠. 아무튼 그나마 적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개전 후에 최단 시간 내에 적 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하고 중심을 증대시키는 것인데요. 적을 북쪽으로 후퇴시킴으로써 서울을 적의 포병 사정거리 내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전면전 발발 상황에서나 가능한 거지만요. 그리고 적의 포탄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도 서울의 전략적 취약점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령 중국이 한국을 침공할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똑같을 거예요. 폭격기로 폭격을 때려도 건물이 가루가 되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인천을 통해서 상륙을 하여 서울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엄청난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늘날 서울 함락은 힘들다. 그리고 다른 메트로폴리스, 도쿄,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메트로폴리스도 함락은 힘들다. 오늘의 요약입니다.